뭔데? 와요. 20, 20. 나 뛰니 옵니다. 20, 20, 20. 2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봉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산치를 통영으로 오네요. 승선하신 분들 보니까 단골이시던데 한 번 오시면 다른 데 또 안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요즘에 통영에서 큰 목병 중에 하나가 돌고래라고 하는데 어제 조항이 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돌고래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발 돌고래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비는 열기대 갖고 왔어요. 갈치대를 갖고 올까 하는데 채비는 뭐 1, 2, 3, 4단인데 너무 긴 거 갖고 와봐요. 오버인 거 같아가지고 모차르트 RS-330 인터라인대입니다. 근데 이게 추부하가 80에서 120포인가 그래서 한치메탈은 100g을 달았는데 안 되면 이제 120g 달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120g을 두 개를 달아봐야죠. 이런 뻣뻣한 장대들은 추부하에 맞는 적정 무게를 놔주지 않으면 힘새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힘새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심 파악이 잘 되거든요. 뻣뻣하다고 어심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모차르트 이카메탈 2 길이는 692 거의 약 2m? 2m 정도 됩니다. 릴은 금양 이지스 3단 채비라고 판매를 하시는데 이게 한치메탈까지 따지면 4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테 애기 종류는 3개 정도 달고 가지 길이가 약 10cm 정도 있고 기둥줄은 한 6호 정도 되고 한치메탈이랑 채비 이건 올로그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애초에 무게를 맞춰놔야 되겠어요. 인터라인 때 가이드가 없으니까 웬만해선 줄 꼬임이 없어. 지난번에 한번 가이드 있는 거 갖고 왔었는데 한치에 쓰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자, 120g이면 240g. 한 60포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자, 고기가 9개 되었습니다. 천천히 처리하시면서 커트랭을 드시면서 여유있게 하시면 됩니다. 여유있게. 한 40m부터 한 대 정도 드시면 됩니다. 와, 무겁긴 무겁다. 이때 난 누구 생각을 했네. 5시 반쯤 되는데 컵라면 하나 먹습니다. 벌써요? 국물이 딱 있긴 한데 사장님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마마고 식사하시래요. 아, 맛있는 걸로 보시네. 반찬이 그냥 살벌하네. 여기 닭봉도 있어. 밥은 거의 신성시대죠. 이미 밥을 먹어야지 지보가 돼. 바로 시작하라고 하시네요. 풍 놓으시고 20에서 15 바로 나와요? 네. 15m? 15m, 20m. 오므리 리그가 뭔가 그랬더니 2단 채비에 메탈이랑 애기를 바꿔 키우면 그게 바로 오므리가 되는 거죠. 추채비가 뭔가. 오, 왔어, 왔어. 이야. 땡땡이로 하네, 땡땡이. 노랑 땡땡이. 20? 예, 20. 나오네, 뭐야, 내가. 그러게요. 판단하신 저기가 있네. 20m가 20, 25, 이 많이 들어오네.
지나 25km 한참 지나갑니다. 25? 예? 이거요? 입주로 오면 까딱까딱 하죠. 이 정도로 활성도 안 좋아. 아, 이거 그 폴락대를 여러 번 덜덜이들 써봤는데 그 무게를 한 60포추 이상만 맞추면 오히려 입질이 잘 보여요. 가만히 있어도. 기트. 삼봉에 나오네. 네, 15, 20m 이거 반전합니다. 흔들어야 뭐래요? 흔들어야 안 흔들면 안 봅니다. 오호 이거 앉아 좋네. 오호 뭐 치고 가려고 그래. 두 마리. 어이 자기 자리 자리 자리. 잘 물지야? 예예. 흔들어 봐요. 예예. 17, 17이 17.
이번엔 잡겠지. 어, 이거 사이즈 좋았다. 이거 뭐냐? 오, 오. 뭔데? 와요. 20, 20. 2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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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세기. 어, 이런. 아, 저 개인데. 아씨. 꽃게 아쉽다. 어쩐지 묵직하더라. 우리 아들 좋아하는 꽃게인데, 아, 아쉽네. 오, 진짜로 오네. 15, 15! 15, 15! 이쪽도 마구 와. 너도 옆에 넣은 거 봐. 이쪽에 오네. 이쪽도 발라지면 피딩이 옵니다. 15, 15 맞죠? 네, 맞죠? 15, 21이 옵니다. 와, 많이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피딩이 옵니다. 아, 또 왔다. 아, 좋았어. 마구 와, 마구 와. 피딩 걸리겠어, 진짜. 오우씨 빨리 해라 빠진다 피딩이다 와 빠뿌다 빠뿌다 아씨 빠졌어 어? 뭐야 오 빠진 줄 알았어
어떻게? 예, 아우 이거 뭐. 자, 18. 아, 좀 있으면 깔겠어. 와, 막무로 치는데 진짜 정신없네. 네. 야가 야. 예, 두 번 빠졌어요. 많이 빠지는데 나가. 왔어. 왔어. 이거 이거? 투구치야. 예. 어우, 야. 아니 선장님하고 잠깐 쳐다봤는데. 오모리는 보니까 2단 채비 거기다 추 달면 그게 오모리더라고. 대신 이제 여기 조금 엉키지 않게 축간 거 오면 예. 어? 자, 와, 손장님하고 대화를 못 하겠네. 손장님하고 잠깐 대화하냐고 눈 돌리면 입질화 있고 그러네. 오, 이 오징어네? 어? 아, 한치구나. 심해 피딩이다, 심해 피딩. 20? 네, 20, 15에 피딩 너무 나온다, 너무 나와. 자, 전 20개. 우와, 이게 너무 너무 마르가지고 나한테 아깝다. 그렇지. 와, 어떻게 잡고 있냐. 아, 오, 이거 힘 좀 쓰는데? 27호에 피딩이네. 27호 계속 온다. 27호에 아, 저거 놓쳤어. 아, 매길걸. 오, 사이즈 좋아. 아, 빠졌어. 아, 이런. 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예. 믿습니다. 자, 여러분. 아, 선진 피싱, 선진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먹을 건 먹어야죠. 참 드세요. 자,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맛있게 드세요. 아, 놓쳤어. 오, 안 놓쳤다. 오.
약간 소강 상태였는데. 꾸준히 나와요. 다. 어치고. 오, 쌍거리! 전장님!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거? 응! 고기다. 고등어인가? 갈치인가? 떨어졌나 보네. 어? 아닌데? 갈치인가 보다. 갈치네. 어, 괜찮아, 사이즈. 안 흔들고 다 잡았어. 내 말이 한 30마리 했네. 넘었죠. 37마리인데. 네. 안 흔들고 다 나왔어. 안 흔들고. 한번 흔들고 입질 받았는데 그냥 빠져버리더라고. 잘 빠져보여요. 양아치. 네. 오, 막 올라와. 15! 아, 이런 씨. 아, 이런. 한 마리가 귀한데, 지금. 세 번을 올리더니 자식이 이러네.
47마리. 아, 저 카운팅 하나 안 했으니까 48마리. 네, 4시간부터 정리하신다고 하니까 앞에 분들은 거의 다 정리하고 계시네요. 저는 여기서 이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갈치 같아. 떨어졌네. 내리는 거 보고 선장님께서 집에 가입시다 이러시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 많이 잡으셨네. 예. 아우, 두 마리만 더 잡았으면 50개인데. 아니, 50개를 못 채우셨다니. 예, 아유, 너무 맛있습니다.